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그래미에 깜짝 등장해서일까요? 이번 시상식은 정치색 논란에 휘말리면서 시청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일수는 이번 그래미 시상식은 1,764만 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시청자 수 2,600만 명보다 21% 하락한 수치입니다. 팍스뉴스는 그래미 시상식에서 특정 정파의 정치인이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장면을 노출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시청자들이 정치적 장난에 흥미를 잃은 듯 보였다고 논평했습니다. 이번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깜짝 등장으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위대한 음악을 쓰레기로 망치지 말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